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이 있었는데요.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됐습니다. 이건 뭐 당초부터 예상이 됐던 거겠죠. 친문 강성 의원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직전까지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86그룹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1980년대 학번에다가 60년대생, 이런 이제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등장을 한 건데, 자,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협치와 개혁을 선택하라면 개혁을 선택하겠다. 협치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따지니까 이제 결국 법사위원장 시절에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 이게 절차가 너무 일방적이다라고 했을 때, 뭐 막 호통치고 그냥 몰아붙이고, 뭐 이러한 대표적인 친문 성향의 의원입니다. 지난해부터 법사위원장을 맡았는데, 야당 반발 속에서 통과시킨 게 뭐 공수처법, 공정거래 3법, 임대차 3법,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지금 시장이 됐죠? 쓰레기는 분리수거해야 된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쓰레기라는 표현을 써서 아주 논란이 많이 됐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원내대표 선출이 되고 나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문답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새 지도부와 협의해 검찰개혁 추진 절차를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런 걸 뭐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건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 유권자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검찰개혁과 진정한 의미 검찰개혁은 의미가 다르다 하는 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민주당식 검찰개혁, 뭐 이걸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원내대표 정견 발표에서도 국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개혁하라고 180석 승리를 만들어준 것이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는 개혁 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5월 2일 날 전당대회에 남았죠.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들도 뽑습니다. 최고위원 어저께 후보 마감을 했는데, 뭐 대부분 다 친문 강경파 이런 사람 위주입니다. 친조국 성향 김용민 의원도 4기 민주정부를 창출해내야 할 역사적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뭐 3선의 전예숙, 재선의 강병원, 서삼석, 백혜련, 초선 김영배, 그 다음에 논산시장인 황명선, 뭐 이런 사람들 7명이 최종 입후보를 했는데, 전부 다 대부분 다 친문 강성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 경선은 5월 2일 날 있죠.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뭐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전체적으로는 현역 의원은 우원식 의원이 제일 많고요. 우원식 의원은 민평년 계열이죠. 민평년 계열은 잘 아시지만 과거에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쪽하고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평년이 친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친문 중에서는 약간 외곽지대의 범친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민평년 소속이고, 근데 현역 의원은 여기가 제일 많다고 해요. 현역 의원들이. 그런데 대의원표를 현재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송영길 의원이다. 대략 이렇게 점검을 해본 모양입니다. 민주당 사람들한테 확인을 해보면. 근데 송영길 의원 뭐 친문 의원이죠. 친문 의원이고. 그 다음에 친문색이 가장 강한 사람은 홍영표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번에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초선들 반성문 뭐 쓰고 그랬었죠. 근데 거기에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초선들을 공격해가지고 뭐 초선 오적이다 또는 뭐 초선들의 난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것도 민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홍영표 의원입니다. 그래서 친문 색채가 가장 강한 사람이 홍영표, 그 다음 정도 되는 사람이 송영길, 그 다음에 친문 색채가 비교적 옅은 사람, 이 사람이 우원식 의원인데, 자 누가 당선되든 간에 결국은 친문이다 이런 얘기가 되다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자 민주당 지도부가 5월 2일이면 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요구했던 그 메시지가 뭐냐? 확 바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4년 동안 해왔던 민주당의 또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 인물 마음에 안 든다. 부동산 정책 포함해서 뭐 내로남불, 위선, 무능
다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다 복귀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월 2일 날 전당대회에서도 복귀할 것이 확실시되고, 왜냐면 후보들이 뭐 전부 다 범친문 또는 친문이니까. 그렇다면 그 중에 누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당의 새 지도부는 유권자들이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요구했던 메시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제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10개월 남짓 차기 대선이 남았습니다. 자, 근데 친문 후보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람 없죠.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뭐 조금 전에 보니까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제 총리로 지명이 됐더군요. 그렇게 되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제 뭐 대선 행보에 뛰어든다 그러는데, 뭐 정세균 국무총리 가지고서 이재명 지사한테 맞설 친문 후보로는 뭐 아마 좀 미달일 것이고, 그러면 이제 친문 후보 누군가가 나올 텐데 그 나오는 사람이 이재명 지사와 어떻게 겨룰 수가 있느냐, 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당은 다시 친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럼 친문과 과거 해경 공김 씨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악연이 있던 이재명 지사가 현재로서는 유력한 후보이죠. 이렇게 되면, 자, 친문 지도부와 당의 친문 지도부와 유력한 후보인, 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현재까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장, 자, 정부에서 뭐 백신 뭐 큰 수급에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재명 지사, 그게 뭐야, 뭐 나는 우리는 경기도 차원에서 별도로 백신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차별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런 차별화가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친문 지도부 간에는 간격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 간격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국면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부엉이 모임의 확대판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 4.0이 거기서 친문 후보를 누구 하나 선정을 해서 지원하기로 한다면 결국은 당 지도부와 이재명 지사가 맞붙는 형국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 지도부가 다 친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 이재명 지사의 반대쪽을 은밀히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지도부 간의 갈등, 이거는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친문 후보를 누구를 결정을 해서, 친문 후보로 지금 거론되는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뭐 그냥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뭐 이런 사람들 입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 그 출마 선언을 할 것이냐는 건 별개의 문제죠. 근데 하여튼 종합한 그 결과를 보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세균 국무총리도 뭐 그 중에 하나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부산시장 후보에 떨어진 김영춘 후보, 거기다가 김두관 의원, 뭐 충분히 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부겸 이번 신임 총리 지명자, 이 사람도 사실은 후보 중에 하나 있는데 이제 총리로 지명이 됐으니까 대선 후보군에서는 이제 일단 벗어났다고 보고요. 유시민 노무현재 대이사장이 뭐 예비군격으로 있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러면 이 중에 이제 어떤 사람, 뭐 거기에다 이번 서울시장 그 선거에서 떨어진 박영선 그 전 의원, 전 장관, 뭐 이 사람 정도도 혹시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그 중에 누구 하나가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결국은 당에서 은연중에 지원을 할 것이고, 친문 지도부니까 지원을 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되면 결국 이재명 지사와 이제 친문 진영을 놓고서 대격돌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보건대는 이 친문 지도부, 민주당의 친문 지도부 복귀가 결국 이재명 지사한테는 상당한 정도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지사로서 최선은요, 사실 친문 지도부가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에서 이재명 지사의 맞설 후보를 은연중에 지원하는 일도 없고, 오히려 당은 경선 관리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이제 자,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5월 2일 최고위원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친문 지도부로 이제 싹 물갈이가 될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로서는 여러 명의 적군이 생기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게 앞으로 민주당이 대선 구도 국면에서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친문 후보가 없다고 친다면,
그렇다면 지금 친문 지도부는 뭐 그냥 이재명 지사를 포함해서 이 대선 후보 경선을 관리하는 정도에 그칠 텐데 과연 친문 후보가 안 나올까요? 저는 나올 거라고 본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와 이 민주당 친문 지도부 간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갈등이 어느 정도 증폭될 것이냐. 그거는 지금 사실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심각할 정도로 아마 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친문 지도부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친문 진영의 후보를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것이고 이재명 지사가 견제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결국 이재명 지사가 문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결국 민주당 지도부와도 어떤 식으로든 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반면에 이쪽 그 국민의힘 쪽에 보면은 국민의힘에는 일종의 서광으로 비춰지겠지만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금태섭 전 의원 만났는데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특별히 자기가 뭐 신당에 참여할 생각은 없다고 했더군요. 그렇게 따진다면 금태섭 전 의원이 뭐 혼자 신당 만들고 그걸 플랫폼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모시겠다 뭐 이런 계획은 사실상 없던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냥 금태섭 전 의원의 군소정당 정도로 전락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검찰총장이 이렇게 그 뭔가 몸담을 수 있는 그릇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 혼자 저는 못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하고 해서 제3지대에 있다가 뭐 국민의힘하고 연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국민의힘으로 곧바로 들어간다든가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런 것들이 아주 차근차근히 단계적으로 갈등 없이 이루어진다면 최선인데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금 당장 국민의힘과 합당을 언제 하느냐는 문제가 아주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목표도 결국은 내년 대선 출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은 이쪽대로 지금 상당한 정도의 그 문제점과 갈등 요소를 안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 쪽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재명 지사와 새로 들어설 친문 지도부 간에 굉장한 갈등 요소를 안고 있다. 이 양쪽의 갈등, 글쎄요.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식으로 정리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떻게 국민의힘과 직접 손잡느냐, 간접적으로 손잡느냐 이거와도 연관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 독립적으로 여야를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이 뭐 상호관계는 앞으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일단 새로 들어설 친문 지도부가 이재명 지사와 갈등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게 아마 머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 민주당은요 9월 초에 경선을 통해서 뽑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면 지금 5월이죠. 아니 4월이죠. 4월이니까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마 5월달 들어서면 5월달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요. 그러면 곧바로 경선 국면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때쯤 이제 이재명 지사도 문 대통령과 차별화 정책을 지금부터 벌써 몸풀이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도를 할 것이고 갈등이 5월, 6월 정도 거쳐가면서 아마 최고조에 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제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